지금 선택할 차례는 원종민 씨 차례입니다. 20번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무로 끝나는 이음절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한자어입니다. 엉킨 듯이 어지럽게 추는 춤. 안경희 씨. 난무. 난무 정답입니다. 선택권 다시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1번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공통쓰기 문제입니다. 이것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도시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고유어를 써주세요.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오지랍. 오지랍 피 넓다처럼 발음처럼 모두 피읖 받침에 오지랍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정답은 피읖 받침에 오지랍입니다. 역시 우리말 겨루기 도전자들답게 정확하게 네 분 다 맞히셨습니다. 자, 문제 선택권 아직 안경희 씨에게 있네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고유어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열기가 있을 때 눈가에 끼는 안경희 씨! 지개미. 지개미 정답입니다! 이 문제 안경희 씨 맞춰서 다시 1300점으로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안경희 씨, 점점 말이 더 없어지시네요. 3단계는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지개미, 안경희 씨가 맞히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선택권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미로 시작하는 사음절입니다. 그 친구는 일어날 일에 대해 이거를 잘해서 족집게라는 별명이 있다 해서 안경희 씨 5초 드립니다. 미리 짐작. 미리 짐작 아닙니다. 원종민 씨 미리 아리 하겠습니다. 미리 아리 정답입니다. 문제를 다 드리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린 미리아리 원종민 씨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다시 역전을 하셨어요. 다시 또 왔다 갔다 할까요? 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송중인 씨, 네. 역전급, 역전급. 안 되면 예능을 가야죠. 뭐. 즐겨야죠. 역전극 아직 가능합니다. 네. 문제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네. 원종민 씨 선택해주세요. 5번 하겠습니다. 5번을 선택하셨네요. 5번은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얼마는 정하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를 가리키는 고유어죠. 이와 비슷하게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이나 수량을 대신하여 이르는 고유어가 있습니다. 값은 이것이라도 좋으니 팔아만 주시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신혜진 씨. 무엇? 무엇? 아닙니다. 700점이 됐고요. 5초 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이 5번 문제 놓치게 됐습니다. 오늘 틀렸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다시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생 이거, 왕 이거, 이거벽. 송종인 씨, 5초 드립니다. 이별. 이별 아니지요. 문제 다시 드립니다. 생 이거, 왕 이거. 원종민 씨? 고집하겠습니다. 고집? 생 고집, 왕 고집? 정답입니다. 이 문제 맞히면서 원종민 씨가 또 100점을 더 벌여놨습니다. 1450점이 됐는데요. 선택권 드립니다. 10번 하겠습니다. 집으로 시작하는 사음절입니다. 아내는 이거에 있는 텃밭을 매일같이 열심히 가꾼다 해서 이거는 집의 바깥길에 가까운 원종민 씨 집터서